운수 대통,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짐. 운전할 운, 행운, 운수, 운세, 사람의 삶의 에너지, 복에 왜 운자가 붙을까요?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운과 도가 함께하는 것이다. 운이 좋다. 도덕적인 사람은 같은 궤도에 있습니다. 운수 대통. 참 신기해요. 운이란 말이 행운 쪽에 운이 있고요. 운수에 운이 있고요. 운세에 운이 있습니다. 운이라는 게 럭키잖아요. 영어로 럭키. 포춘. 그게 운이잖아요. 복, blessing. 복복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운이 있어요. 이 운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전수, 운전자, 운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운이라는 운수 이게 차량을 또 운수업이라는 게 차량을 그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운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운이 왜 우리는 그 운이라는 게 동사잖아요. 움직이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행운이란 말이 행복과 행인가요? 운전은 운이 왜 붙을까요? 또 운전은 운과 숫자 왜 붙을까요? 운세 이거 도대체 참 신기하죠. 운전하다는 것은 어딜 기반으로 운전하냐? 도로를 기반으로 운전하거든요. 도로 위에 운전해 가는 거죠. 이게 운이라는 게 도로 위에 그대로 안전하게 가는 게 운이겠습니다.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가는 게 운인 겁니다. 이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운전만 잘해서 쭉 가면 운수 대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통이잖아요. 통할 통짜잖아요. 이것도 도로 위로 가는 거잖아요. 운수 대통. 이 대통이라는 말은 뭐죠? 가고자 하는 곳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매우 뭐죠? 그 아무런 꺼리낌 없는 그런 길, 유혹도 받지 않고 가는 길. 그러니까 운수 대통이겠죠. 운수 대통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수 대통이라는 것은 운과 대통이 있잖아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든 아니면 우주 질서든 아니면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의로운 영혼이든 뭔가의 그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운자, 움직이는 것은 도로를 위해 움직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고 도로에 움직인 거죠. 이 도로는 우주죠. 움직인 건 나예요. 그러니까 운수, 행운 이런 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잘 운전해서 그 길을 가냐 이게 문제죠. 운수 대청이 별일 있겠어요? 무탈하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나의 길을 가는 게 운수 대통이죠. 우리 여기서 운과 운전할 운과 길 도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것은 운이 좋다. 그 말은 내가 길을 나의 길을 온전히 잘 운전해 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가고 있다. 이게 운이 좋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우리가 운과 도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운은 움직이는 사람이고 도로는 늘 여야 있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도로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운은 움직이는 변수죠. 그러니까 이 운은 변수예요. 이 운은 변수인데 이 변수가 늘 안전하고 안정되게 가면
그게 행운이에요. 그게 운수고, 그게 운세예요. 운은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게 운이에요. 자기가 자기 길을 운전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겠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죠. 그 수많은 변수를 이겨내고 컨스턴트, 상수로 가는 거죠. 늘 여여하게. 그게 운수 대통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운수 대통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있더라고요. 운수 대통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은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짐. 좀 기수란 말은 저도 잘 이해. 기수니까 뭐 기수 그거 같은데요. 에너지 수가 기수가 같습니다만 천운은 알겠죠. 그러니까 천운이란 말은 그 길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걸 안전하게 막아주는 그거죠. 내가 내 길을 가면 쭉 가는 거예요. 컨스턴트로 늘 여야되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속이고 내가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길을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아닌 우연치 않게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또 나의 길을 이탈할 수 있잖아요. 내 길을 이탈하는 순간 내가 흔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길대로 가면 나의 길 도 위에서 운전해서 가게 되면 그게 운수 대통이죠. 다른 게 없어요. 자신의 길을 아주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운 행운이고 운세고 운수고 운세인걸요. 사람의 삶의 에너지 복에 왜 운자가 붙을까요? 이 복은 뭐죠? 내가 그 나의 길 이탈하지 않게 가게 하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은 또 복은 넓게 말하면 내가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에서 수많은 그 꼬임새와 속임과 그리고 사악한 속임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나의 강력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이 안착돼야 돼요. 이 창조적 지식이라는 것은 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의 도는 최고의 어떤 단어 중에 최고가 도덕경의 도예요. 도. 도인과 덕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알고 나의 길을 알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다른 것은 다 구차한 것이죠. 내가 참으로 아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면 다른 건 다 구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가는 것은 운수 대통의 길이에요. 인간의 초월하는 천은 인간의 초월하는 길을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천은 하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길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예비된 나의 길을 찾아서 그게 도예요. 도에 들어서서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인간은 모두가 우러온 영혼의 창조대에서 육신을 거쳐 육신에서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와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의 무한대 복을 쌓아서 나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운수 대통운 길로서 쭉 가면 그 끝에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인 우러온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운수 대통이에요. 운수 대통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안전하고 무탈하게 우러온 영혼에서 돌아가는 것이 운수 대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운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행운, 운수, 운세,
모두가 운자가 있습니다. 이 운자는 변수지만 이 변수를 컨스턴트 상수로 만드는 것. 그래서 도를 이탈하지 않고 쭉 가면 상수잖아요. 도를 벗어난 순간 이탈하는 것이 이건 변수가 되어버리니까요. 이 우주의 질서상의 도라는 것은 도와 나의 길에서 도라는 건 나의 길에서 나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간지 나의 참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 이 전체 한 쌍이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쌍은 자연의 이치니까 우주에게는 무라일체 이 나의 길에서 내가 나를 몰고 가는 이거는 무라일체죠. 우주와 나가 똑같아요. 이곳은 바로 무아예요. 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영역은 천운이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은 내가 살아가는 길은 내가 있어서 나를 욕심으로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아 우주와 내가 같은 거예요. 컨스턴트 도로와 내가 같은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길에 내가 나를 운전해서 우러온 영혼의 세계로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행운이고 운수고 운세고 운수 대통입니다. 감사합니다.